정부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전세 계약 이전에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. 국토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핵심은 올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을 100%에서 90%로 낮추는 겁니다. 집값과 같은 가격의 전세를 들인 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수천 대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일명 빌라왕들의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. 또 시중은행과 공인중개사협회 협조를 통해 임차인 보유를 강화토록 했습니다.